박정민씨, 유재명씨, 김현진씨, 신한일씨. 네, 자리에 네, 딱딱 해주시고, 네. 네, 감사하시고. 질의응답 먼저 시간 가지고, 네, 포토타임, 정식 포토타임은 끝나고 나서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그 영화 언론 사회가 끝났고요. 네, 기자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전체 영화를 이제 보셨는데, 네, 궁금하신 점들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일단 첫인상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짧게 첫인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트웨어 감독 이종호입니다. 시나리오 시작한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2년 동안 작업을 한 것을 오늘 첫 공개하는 날인데,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세요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 한숨에 올라갔던 이상민입니다. 예, 영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태영 같은 유재명입니다.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사이고요. 저희 영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오히려 제가 질문하고 묻고 싶을 정도로 많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신대 역사의 강혜진입니다. 저희도 좀 같이 봐서 그런지 지금 약간 너무 힘을 주고 봐가지고 영화는 나름 또 즐겼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에서 종천 역을 맡은 최남진입니다. 저도 같이 영화 보고 와서 이렇게 음악이랑 모든 효과들이 이렇게 완성된 걸 저도 처음 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방금 관람하신 소감까지 말씀 주셨는데,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창 더워질 때 우리 비스트가 관객 여러분들께 이제 상영을 하고 보여지게 될 텐데요. 어쩌면 조금은 다른 기존에 봐왔던 영화보다는 좀 다른 색다른 느낌의 영화일 수 있겠지만, 이런 영화도 있고 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극장에서 재미있고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들끼리도 이렇게 뒤에서 여러 얘기하면서 정말 힘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그 겨울에는 너무너무 치열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만큼 많은 관객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사랑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른 어떤 영화들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재미를 주기도 하는데, 저희 영화는 정말 어떤 것도 없이 정직하게 질문을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좀 일그러진 자화상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범죄들, 또 자신만의 신념으로 그들을 잡기 노력하는 경찰, 형사들, 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또 일상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신만의 신념,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또 그 선택은 올바른지, 저희와는 아주 직하고 정직하게 그걸 던져내는 작품이라고 자부합니다. 꼭 극장에서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관객분들에게 아주 단단한 스릴러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연기를 했지만 배우들의 좋은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영화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 같은 마음이고요. 지금 여기 계신 네 분의 배우뿐만 아니라 김우정 선배님이나 김병진 선배님 같은 정말
어느 한 캐릭터 빠질 것 없이 정말 정말 훌륭한 연기들을 펼쳐주셨습니다. 그 연기 보는 맛으로라도 정말 두 시간이 금방 갈 거라고 저는 믿고, 그다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존에 있는 영화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거기에서 비틀고 캐릭터들을 좀 더 조금 더 독특하고 재밌는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잠깐 이동하셔서 예, 정돈해 주시면 저희가 포토타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예, 들어오신 쪽 방향으로 잠깐 예, 대기해 주시면 자리 정돈하고 포토타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